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의 영향을 어떤 것들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행복도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성격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학자인 소냐 리버모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이분은 물론 그 아시다시피 심리학자이면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그 행복도, 마음이 느끼는 행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도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 요인을 뽑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 행복에 좌우하는 영향이 있고요. 환경,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행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적인 행복을 위한 행동이 또 행복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입니다. 이 성격은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격도 성격에 따라서 행복도에 느끼는 청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이 성격도 당연히 그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환경, 두 번째는 의도적인 여러 가지 활동이나 행동, 자, 세 번째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성격입니다. 이 중에서 본인의 그 감정이나 행복도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야, 환경 때문에 생긴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의 성격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의도적인 행동이 나의 감정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역시 유전적 요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그마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 행동, 내가 어떤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나의 감정을 바꾸고 행복해지는 이 의도적 행동은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는 뭘까요? 그렇죠. 환경입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환경이 적게 차지하죠.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환경만 좋아지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끼치는 영향은 겨우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유전적 요인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와, 유전적 요인이라면 결국은 나는 유전적으로 성격을 이렇게 타고 태어난 걸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단 얘기냐? 라고 이렇게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유전적 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모든 것을 꽉 잡아놓는 건 아니란 사실입니다. 최근에 보면 후생 유전학, 바로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학에서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에 의하면 물론 유전자는 바뀌진 않지만 우리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전자가 새롭게 발현된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격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해봤자 사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성격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격을 바꿀 필요는 없고요. 상황을 바라보고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 나의 애티튜드, 태도죠. 나의 생각 습관만 좀 바꾸면 분명히 나의 스트레스는 줄어든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모든 유전적인 성격을 다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복도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은 첫 번째는 환경, 두 번째는
의도적 행동, 세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이 중에서 유전적 요인이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환경이 바뀌면 유전자의 어떠한 그 발현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 습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애티튜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바뀐다 하면 분명히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요, 지금 현재는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요, 정말 많은 강의를 하고 또 그러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는데, 돌이켜보면 저도 과거에는요, 저희 성격적으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의 성격은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완벽주의 성격. 그 다음에 또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는 스타일.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제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 습관과 태도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인간이 이렇게 생각 습관과 가치관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가치관이 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